안녕하십니까. 독도사랑입니다. 이 유튜브 해가지고 먹고 살아볼 기라고 일에 애쓰는데 구독 한번 눌러주있어. 예. 오늘은요. 자, 이거 우리 가게에 판매하고 있는 지리멸치. 예, 요거 새멸이라는데. 자, 요걸로 예, 멸치 볶음. 예. 멸치 볶음 한번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지리멸은 200g이에요. 아, 지리멸 200g. 네, 예. 200g. 그다음에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를 거예요. 예, 식용유. 네. 콩기름. 네. 콩기름 뭐 카놀라유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아. 와, 지리 멸치 많네요. 멸치 양 200g. 네. 멸치. 새멸, 지리멸. 네. 이거 팔아라고 그럼. 아, 제가 그놈을 가게 아들이거든요. 네. 방식이어서 예. 저는 멸치를 기름을 좀 넉넉하게 많이 둘러서 살짝 튀겨지듯이 바삭하게 볶고 시작할 거거든요. 아, 바삭하게. 네. 예. 이러면 그러니까 질긴 느낌 없이 한 저게 양이 한 얼마나 되나요? 저기 식용유 지금 기름은 예. 뭐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남으면 어차피 멸치만 그 대충 한 컵 정도? 아, 한 컵 정도. 오케이, 오케이. 예, 한 컵은 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리콘을 하나 샀어요. 아, 예, 예. 그거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 그다음이고요. 높이 조절. 아. 한 몇 분 정도 볶아주는 게 좋은가요? 이게 뭐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네. 200g이면 양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아. 어머님이 반찬하시겠다고 많이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멸치 팔아라고. 아니야, 반찬해달라고. 아, 그렇구나. 보통은 가정집에서는 보통 한 100g 정도면. 아, 100g 정도? 예. 네. 정도 보통 많이 볶으시거든요. 근데 네. 이게 한 5분 정도 볶아줄까? 5분 정도. 아, 이게 볶아지면서 색깔이 이것도 약간 투명해, 이제 불투명해질 거예요. 5분 정도. 네. 예예. 예. 이거 볶을 때 기름이 과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얘져서 그 다음에 약간 살짝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양념에 넣고 졸여도 눅지지 않고 바삭바삭해집니다. 예. 아, 갈색이 나오면 이제 거의 다 된 거네요. 예. 이제 다 볶아준 거예요. 여기서 바짝 볶아주시면 비린내도 줄어들어요. 아, 그렇구나. 멸치 볶는 건 여기서 끝내고요. 예. 그 다음에 양념을. 그럼 또 이제 양념 들어갈게요. 예. 물은 한 컵이에요. 물은 한 컵. 네. 예.
설탕은 두 개입니다. 설탕은 두 개. 그다음에 간장. 간장이 요 한 네. 숟가락 조금 안 돼요. 네. 왜냐면 멸치 자체가 짜기 때문에 네. 간장은 그냥 풍미만 살짝 내고 향 좋으라고 넣는 거니까 안 넣으셔도 돼요. 여기서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좀 저을게요. 예. 여기서 맛술 두 숟가락. 아, 맛술 두 숟가락. 네. 네. 고추. 네. 고추는 얼마만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고추는 취향껏 톡톡. 아. 정해지진 않은 것 없어요. 네. 이 상태에서 양념을 살짝 졸일 거거든요. 점도가 약간 세질 때까지 졸일 거예요. 양념장에 바글바글 끓어오르고 나서 네.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올리고당 예, 아. 먼저 세 숟가락 양 정도 먼저 아 세 숟가락 네. 예. 예,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국물이 조금 졸아들어야 돼. 아. 멸치 양이 많아서 이거 국물을 많이 잡아서 양념 졸이는 걸로 졸이는 걸로 하고 예. 지금 국물 할게요. 이제 이거는 많은 겁니까? 이거는 저희 아, 마늘 예. 견과류 마늘 볶는 거. 아. 마늘을 살짝 기름에 볶아서 넣으면 예. 쫀득해지거든요. 예. 옆에 휴지도 좀 치워주면 좋겠네. 예. 아, 후라이팬이 좋네요. 이거 까지지도 않고. 네, 그리고 색깔이 돼서. 아, 잘 보이고. 마늘도 살짝 예. 색이 될 때까지. 튀기듯이 볶아줄게요. 예.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는데 지금 준비된 마늘이 요거밖에 없어서 아~ 멸치 양에 비해서는 마늘이 좀 작은 거예요. 예. 살짝 넣으면 해지죠. 네. 마늘은 사실 요리 먹어도 맛있어요. 요리만 먹어도 마늘이라는 게. 자 이렇게 갈색이 되면 쪽으로 밀어놓고 지금 견과류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예. 호박씨가 있어서 아우. 해바라기씨 예. 해바라기씨 이건 찬조 아 예 색깔 이쁘죠 예 멸치랑 이게 견과류가 네. 잘 맞다 그래요 궁합이. 아~ 그래 같이 드시면 좋대요. 자, 이건 따로 이렇게 볶아서 준비해놓고 나중에 멸치 네. 졸일 때 양념장 넣어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한 곳에 이제 치워놓다가. 네. 네. 양념장이 아까보다 많이 졸아들었거든요. 네. 약간 점도도 생기고. 네. 이 상태에서. 빠글빠글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빠글빠글. 점도가 살짝 생겼어요. 네. 이렇게 되면 네.
볶아두었던 튀기듯이 볶아두었던 멸치. 예. 반찬에서 한참 먹겠네. 네, 그렇죠. 일이 되면 든든한 일찍이 반찬이 되는 거죠. 그 국물이 양념 국물이 많은 듯해도 네, 소스되니까 네, 빨아당긴, 네, 빨아먹으니까. 그리고 이때 아까 볶아두었던 마늘이랑 네, 견과류, 해바라기 씨. 전체적으로 다 버무리신 후에 네. 마지막에 올리고당을 한 번 더 한 바퀴 더 줄게요. 네, 한 숟가락 정도 되네요. 네. 이 상태에서 골고루 버무리고 불을 바를 것이면 돼요. 네. 다 됐습니까? 네. 아, 통깨. 통깨를 조금 뿌려서 고소한 맛을 업시켜줄게요. 지금 통깨가 없어서 그냥 깨소금으로 칠게요. 네. 되었습니다. 네. 다 됐습니까? 네. 다 됐어요.